아무 문제 없다고 버티던 김남국 의원도 오늘 결국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여론에 떠밀린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당 지도부의 권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문제 이전에 이 상태로 가면 자칫 제2의 조국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민주당 내부에서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했지만 김 의원의 해명은 여전히 오락가락이어서 의혹은 번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최민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도 미공개 정보 이용은 터무니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한동훈 검찰의 저열한 술수라고 비난하다가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나흘 만에 사과한 겁니다. 김 의원은 또 코인 투자금 출처 의혹에 대해서도 어제 당 지도부에 기존과는 다른 해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 주식을 판 돈 9억 8천만 원으로 코인에 투자했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해 김 의원의 예금 통장에도 9억 6천여만 원의 예금이 늘어 투자금 출처를 속였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 지도부에 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투자 원금인 9억 8천여만 원을 회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코인으로 번 돈 9억 8천여만 원을 현금화했고 다음에 전세 보증금으로도 사용했다는 건데 코인 투자금을 현금화하지도 않았고 2021년과 2022년에 인출한 돈도 소액이라는 주장과도 배치됩니다. 현금으로 실물 현금으로 제가 인출한 적이 없고요. 440만 원 인출했습니다. 작년 대선 기간 1월부터 3월까지. 연이은 오락가락 해명에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전체 자료를 제시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